안녕하세요. 기준쌤입니다. 제가 이번에 캘리그라피 워크북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활용법을 소개시켜드리고 어떤 책인지 미리 보기를 함께 해볼게요. 그동안 제가 캘리그라피로 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빠른 시간 내에 글씨체가 좋아지는 방법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걸 알았어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캘리그라피의 특성상 같은 단어와 문장을 여러 번 쓰면서 충분한 연습을 해주면 글씨체와 구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여러분들이 PDF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인쇄를 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책은 30일 동안 하루에 몇 페이지씩 따라쓰기 형태의 워크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성급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어와 좋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압조절, 구도,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으세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30일 동안 기초부터 연습하시고 복습해 주시면 30일이 지난 후에는 캘리그라피에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파트 1은 붓펜에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붓펜은 일반 펜과는 다르게 성글기를 자유자재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붓펜을 접하면 굵기 조절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선연습과 둥근 붓 서체를 활용해서 필력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동글동글 귀여운 서체인 둥근 붓 서체로 여러분들이 굵기 조절 연습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은 태블릿으로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에 저장을 하셔서 스크립트 펜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위에 따라쓰기를 해보시면서 글씨 연습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둥근 붓 서체는 규칙이 있는 서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그 규칙을 적용해서 많은 단어와 문장을 쓸 수 있으세요. 이렇게 괜찮아 잘 될 거야를 아이패드로 한번 써보았어요. 전자책은 인쇄해서 연습을 해줄 수도 있고 디지털 캘리그라피 연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붓펜 굵기 조절 연습이 끝나면 본격적인 캘리그라피 과정입니다. 자음, 모음의 모양 변화를 알아보고 단어와 문장 연습을 통해 다양한 글씨의 형태를 배우고 구도를 배워보는 파트입니다. 제목 아래쪽에 참고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나와요. 동영상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날은 따로 인쇄를 하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처음부터 문장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은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한자씩 글자 수를 늘려가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같은 단어를 다양한 구도로 써보고 세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구도와 형태 연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짧은 글귀에 문장 예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을 한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분명히 글씨가 좋아지실 거예요. 정해진 공간에 배치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지, 여백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구도 연습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 과정을 연습한 뒤에 이렇게 소품 만들기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참고 영상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제 PC나 태블릿으로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영상으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소품 만들기 같은 것을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단어와 문장 연습을 다 하셨다면 파트 3에서는 글귀의 느낌을 글자의 형태로 표현해 보는 과정이에요. 귀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시원한 느낌 등 다양한 느낌의 글귀를 연습해 보면서 서체의 느낌을 다르게 써보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양한 문장 예시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서체를 써보시면서 연습하실 수 있으세요. 하루쯤은 영문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하루는 영문도 올려놓았고요. 이렇게 파트 3에서 긴 문장 연습까지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파트 4는 주제별 캘리그라피 연습이에요. 문장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캘리그라피에서 많이 쓰이는 좋은 글귀들을 모아놓았고요. 주제별로 작품 사진과 참고 영상도 함께 올려놓았으니 캘리그라피 연습을 충분히 한 뒤에 예쁜 캘리그라피 작품도 만들어 보세요. 계절, 꽃, 사랑, 일상, 여행 같은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의 문장 예시를 많이 실어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이제 그 주제에 맞는 글귀는 자신감 있게 쓸 수 있으세요. 이렇게 영상 설명이 있는 날은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함께 써보시고요. 새해에는 예쁜 글씨 캘리그라피에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변화된 예쁜 글씨로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축하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쁜 글씨를 쓰면서 힐링이 되고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꾸준함과 성실함이 쌓여 실력으로 빛날 그날까지 화이팅!